지금 내 방에 와서 이거 하나 있어. 메탈이 하나 남았어. 그래. 어, 너 몰래 뭐야? 깜짝이야. 네. 어, 너 몰래 뭐야? 깜짝이야. 왜, 왜, 왜? 어머! 어, 너 아, 깜짝이야. 왜? 엄마, 엄마. 그 엄마 가져갈 것들이. 지금 후방에 있는 매트리스랑 침소파, 안마의자, 지하의 매트리스랑 드럼 세탁기랑 그 슈퍼 어머. 아, 밑에 있잖아. 원목 테이블 있거든? 엄마, 근데 좀 생각 좀 해야 될 게 그 이거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엄마. 왜 이게 뭐 싹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 이거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엄마. 왜 이게 뭐 싹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그래? 아들, 일단 챙기세요, 드세요. 놀 때는 있으니까, 어? 놀 때 없어. 어, 엄마 지금 화나게 했습니다. 이게 또 카메라에 힘이 있거든요. 차에 달린 고프로가 신경 안정제 같은 거예요. 네. 카메라가 없었으면 어떤 말이 나갔을지 모르는 상황. 진짜. 아주 프로세요, 그분. 엄마 잠깐만, 엄마 지금 살짝 올라오려고 그래. 현자, 지금 엄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라고 거기서 누구 죽으래도 그럴 수 없지만 그 얘기한 거 지금 차량이 크니까 거기다 넣을 수 있으면 그거까지 드세요. 고민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엄마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게 갑작스럽고 좀 즉흥적이고 자기가 고하면 고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제가 아무리 말려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박원 선생님 말려주세요. 박원 선생님 제발. 엄마를 건들 수 있는 박원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대한민국에 몇 분 안 계세요. 엄마를 건들 남문인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밖에 엄마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분들이 아닌 이상 엄마를 절대 케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애절해 보여요. 되는구나. 아직도 안 도착하는데. 뭐 많이 조금 있어요. 그냥 이제 드라마는 기본으로 가고요. 지방 공연들도 뭐 있고 뮤지컬 공연을 지금 12월 말까지 가고 있고 제작 감독은 아니지만 총 감독을 맡게 됐고 그래서 일이 많긴 해요. 조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줄이고 싶었고 그래야만 대학로에 있는 공연하는 친구들과 또 공연 제작 비용이 필요한 거를 좀 댈 수 있었던 생각. 내가 좀만 더 뛰면 되니까 좀만 더 뛰면 그거를 그래도 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야, 대단하시다 진짜 운전하시는 거. 사실 저 안에서만이라도 좀 쉬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네. 스타일리스트한테 운전면허 빨리 따라고. 운전면허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막 가세요 혼자. 못 맡겨요. 아. 이런 게 또 있어요. 혼자만의 또 공간 그 차 안이 너무 또 좋을 때 있어요. 아, 맞아요. 아니 그리고 왜 노래 연습할 때는 차 안이 최고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나 혼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상대를 자꾸 배려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배고픈 난 배 안 고픈데 뭐 어떠니 저떠니 물어봐. 되고, 예. 그게 더 신경이 쓰이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나 혼자 이게 내가 정리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다시 나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펌프질을 할 수 있는데. 나도 이거 바꿔봐야 되겠다. 매니저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저, 엄마 매니저님 직업이 하나 없어지시면. 젊을 때 운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좀 편하게도 가세요. 사라질까봐 아, 오셨어요? 10분 안에 도착. 10분 안에 도착?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막 또 빨라지고 계셔? 아니, 아프시니 오늘 혼자서 그냥 라디오 듣고 통화하는 시기라서요. 알았어. 금방 도착해. 미안해. 네, 조심히 오세요. 미안. 정말 미안해. 아페신이 또 빨리 끝났구나. 이런. 걔네들만 이제 FD들만 난리 나는 거야, 연출팀만. 와, 깜짝이야. 일어나야죠, 이제. 그만큼 잤으면 일어나야죠, 이제. 웃겨.
원래는 보조석에 타서 서로 대화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매너는요. 아니 나 말 시키는 거 싫어해서 너 뒤에서 자 그래. 그래요. 또 그거 싫어해. 네, 뒤에서 있어. 또 말 많이 하면 목 아프니까. 아, 저는. 아, 안녕. 세트구나. 바깥 왜 야외? 야외 세트? 그래도 분장실이 있네. 일어나, 엄마 붙잡고 일어나. 자.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진우야! 사과드려. 너희들 많이 초조하지? 막내 좀 빨리 불러. 쉬는 시간만 하면 돼. 뒤에 오신 분이 딱 봐도 메인 FD가 지금 데리러, 이미 촬영장에 데리러 가려고. 대본 보고 계시네. 요때 이제 외우는 거야. 우리 씬 순서 어떻게 되지? 막내? 여기부터 시작해. 그날 몇 신이셨어요? 신이? 모르겠어. 많을 때는 막 개 타듯이 많고 적은 적당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올게요. 아 막내 때? 아 진짜? 드라마 팀도 이 방송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 그때 저래서 드라마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많이 속상하셨죠? 자, 과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저 그 슈가에는 게 좀 생겼거든요. 아, 뭐가요? 그 테이블인데 드럼스타키랑 뺄 때 그래도 딱 저 목장갑도 끼고. 처음엔 아쉬워했어요. 그 집을 보기 전까진 되게 아쉬워했는데 갔다 오더니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살기는 딱 좋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자. 살아서 다시 또 엄마가 원하는 또 살았던 집으로 다시 올 수 있으면 오자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끝나고 극장을 가야 돼가지고 일을 하러 가야 돼서.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네, 가세요. 가세요. 어디로 가실지가 궁금하네요. 같은 동네로 갔어요. 아~ 전 그 동네가 너무 좋아서. 적응되는 데는 또 계속 살아. 또 동네 주민들 또 다 알고 이러니까. 아, 여기도 이쁘네요. 와. 깨끗해요. 새 집이라.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사시기는 그죠? 네, 네 딱 좋죠. 너무 깨끗해졌어. 이쁘다 근데. 진짜 끝내준다. 근데 짐이 다 안 들어갈 것 같긴 해. 그래서 거의 뭐, 네. 되게 예쁜 거 골랐네요. 다락방. 네, 다락방. 오! 와. 이거 최초 공개 아닙니까? 맞아요. 오. 잠자리 먼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침대 위치 잡고. TV랑 소파. 남향, 북향 또 머리 눕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자리 있는 거면 선배님이 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서 이삿짐에서 알아서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들의 감각을 그냥 믿고 그 새 집에 들어가면 새 집 중후군 때문에 그 난방을 확 올려놓고요. 네, 맞아요. 한번 베이킹, 집을 찌운 다음에 환기를 한번 시키면 냄새가 날아간대요. 새 집이시니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집 짓는 재료 자체가 워낙 친환경이 많고 본드 자체도 그렇게 안 쓰고 이게 상가는 모르는데 집에서 냄새 없었죠? 하수구 냄새가 심해서 세집중이 아닌지 밑에서 올라오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사는 건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말씀드려서 이제 집주인이 싹 다 더 땅 파서 취한 거 맞아요? 첫날 좀 잠 잘 안 오고 그렇죠. 새로 이사 가면 엄마가 보고 싶었을 것 같아 아들이 빨리. 에 나가요 엄마. 마음에 오셨어요? 특집에서의 이렇게 와요? 아들 뭐 하는 거예요? 고생했어. 아 진짜 아들 고생했어. 엄마 일단 와봐. 지금 논 것들 일단 확실히
아니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와. 이거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아, 너 고생했어. 이거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리고 진짜. 여기다가 매트리스 하나랑.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하루가. 아. 지금 아직도 쇼파에서 둘이서 자요. 아 정리가 안 돼서.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번 전체적으로 2층. 아 잘했어. 진짜. 2층에다가 완전 나의 공간도 만들어버렸어. 아 세상에. 안마의자 여기다 넣고 거꾸리는 이거. 아야 안마의자를 네가 건방지게 너 혼자 하고 있어. 나만 하는 게. 엄마 잘 안 써요 이거.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쓰잖아 이거. 지금 내 방에 이거 하나 있어. 매트리스 하나 놨어. 그래. 어 저 몰래 뭐야. 깜짝이야. 어 저 몰래 뭐야. 깜짝이야. 왜? 엄마. 어 깜짝이야. 이게 왜 어디서 왔어? 왜 있어 여기? 벌레가 있어. 봄벌레. 얘가 우리 집에 있던 애. 들어올 만한 데가 어디 있어? 어 무서워. 얘 우리 집에서 왔어 이거. 아야 벌레 무서워. 어 무서워. 잡아야지 네가. 아 내가 왜 잡아? 엄마가 잡아. 네가 잡아야지. 박해미도 벌레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이게 남자냐? 어, 또 똑같아 와이프랑. 야, 들어가. 야, 데려가. 아, 데려가. 아, 어디 어떡해. 너무 싫어. 말도 안 돼. 너무 싫어. 어, 세상에. 어디 갔어? 어, 또 똑같아 와이프랑. 아니, 의외로 남자들이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엄마 좀 쉬었다가. 어머 깜짝이야. 체력이다 벌레 한 마리에. 엄마 TV는 어떻게 놔? 여기다 놓는 거야? 원래 여쪽에다 놓는 거 같은데. 아 아파라. 엄마 여기다 TV 놓는 건 별로인 거 같은데 일단 보자.